자, 이번에는 하나 마이크론을 들여다볼 거예요. 9월 1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31,800원 찍고 눌려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열려있는 공간은 31,800원까지 움직이더라도 불편한 게 없어요. 분명히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29,500원 수준에서부터 방송에서 보여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섯 종목 중에 2차 전지는 빼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만 지금 V1500까지 나오니까 그쪽을 좀더 집중할 수 있는데 그게 31,000원이다라고 몇 번을 강조드렸죠. 어찌됐든 다시 한번 당겨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포착되고 나서의 흐름들 보시면 돼요. 공격적이신 분들은 2차 전지 윤정도가 아닙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죠. 뭐 진입하고 나서 수익 범위가 있으니까 하나 마이크론 보시면 우리가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진입한 이후에 1.6% 올라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356% 지금 막 출렁출렁 종목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이 검색돼서 나온 거 이런 수식은 전부 윤종두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36년, 34년이죠? 34년 맞나? 저도 헷갈려 이제는. 34년 동안의 그 노하우. 그리고 여러분들께 교육자료 무료로 막 뿌려드리는 그 교육자료가 전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자료예요. 그리고 대학 강의 자료고. 하나 마이크론도 반도체 관련인데 실적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저평가는 아닙니다. 이걸 저평가다라고 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 실적이 개선되면서. 저평가 아닌 부분이 저평가로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올라가는 거는 실적이 이제 동반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 어느 정도 선인 거지. 2023, 2030년까지 갖고 가면 에코프로 700만 원갈 겁니다. 그럼 이상한 말씀하시는 그 이상한 논리를 피는 분들하고는 좀 거리감을 두시고.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심리적인 면, 수급적인 면까지 다 따져서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22,100원입니다. 이게 9월이에요. 9월 1일. 지금 딱 보름 됐습니다. 지금 얼마요? 지금 현재 3만 원 넘기는 공방이잖아요. 그럼 얼마? 8천 올랐어요. 그것만 해도. 또 31,800원 찍었거든요. 그러면 50%에 달하는 수익을 하나 마이크론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방송에서 다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9월 1일 날 포착이 되고 상한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AI 불기둥에서 잡아낸 시점의 기준입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도 똑같이 이게 잡혀서 나와요. 상한가까지 간이 하나 마이크론의 기준? 다음 날에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준 거래량 잡으십시오. 최근의 기준에서는 뭐 천만주만 놔도 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뭐 3만 100원, 공방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은요. 그 이상 공방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땡겨서 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주성 엔지니어링 조금 전에 31,000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주성 엔지니어링 31,000원에서 잡아낼 수 있다. 31,000원에 주성 엔지니어링 잡아낸다면 그렇다면은 그게 마지막 15%의 기준이다. 프로랩 매수 30만 주때 40만 주 가까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18%는 못 쫓아가니 15% 때까지만 31,000원까지만. 근데 지금 밑에 차트 보시면은 꼬리 달고 내려와 가지고 굉장히 3만 800원까지 딱 밀리고 내려왔단 말이야. 3만 800원까지. 그렇게 해서 이 3만 8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는 31,000원 이하에서 편입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예요? 1시 30분일 때야. 그러고 나서 31,900원 고점을 뚫고 가버립니다. 그 앞에 고점이 31,750원인가요? 지금 수익률이 얼마예요? 진입되고 나서 수익률이. 예? 31,000원이라고 한다면 800원에서 살수 있었고. 3%입니다, 지금. 종가까지는 조금 더 치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얘만 그런 게 아니죠. 나머지 종목군들도 차분차분 들여다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29,500원 이하에서부터 3만 원 공방까지. 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기준이 뭐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근데 요 흐름은요.
IT 전체, 반도체 관련 이러한 부분의 흐름으로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대금을 형성시키고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9월 1일의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훼손만 되지 않는다면 그 눌림목 속에서는 계속 들여다볼 수 있다.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매집에 대한 부분에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다만 외끌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놓고 보시고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 진입돼 있다라는 그 불편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서는 또 내일의 기준에서는 3만 1000원대 올라오게 되면요. 요 기준에서는 차익실현 범위를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요 수준까지 돌려지게 됐을 때 3만 1000원 800원 그 고점을 넘기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잡혀요? 3만 1800원을 넘기면 단기 과열 지정 예고이기 때문에 불편함의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차분차분하게 들여다보시고 차분차분하게 대처하자. 여러분들 선배분들도 이런 수익을 다 만들어갖고 가져가셨다.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 31,800원 3% 방송 시작하고 3% 추가 급등 나온 거예요. 그 그림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하나 마이크론에서 이렇게 좋은 9월 1일 날 상한가에 이어서 추가적인 수익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 수익 범위들 다 가져가셔야 돼요. 어떻게? 능동적으로 공부하시고 모든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34년 된 증권카드입니다. 실전투자대의 7,681%는 전 세계 기록입니다. 또 파생과 주식 실전투자대에 1위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윤정도밖에 없어요. 7번 우승. 지금 프로필 하면 쫙 나오죠. 그 도서 10권 쓰고 그 도서가 교재가 돼서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다 들어가고 또 대학 가서 강의하고 KLX에서 강의하고 결론적으로 그 노하우를요. 이렇게 이게 뭐야? 핸드폰이죠. 핸드폰에 녹여서 수식을 넣어서 인공지능 불기둥 AI V1000, V1300, V1500, S1000, S1300까지 그 수식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기둥 AI야 종목 줘봐 띠용 했더니 어떻게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24,900원 지금 얼마야? 지금 194,000원 공방이죠. 이때 7% 뜨고 어떻게 됩니까? 이날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한시방송에서도 얼마? 138,000원? 지금 얼마? 194,000원 공방이에요. 3,000원, 4,000원 공방. 응? 이날 당장 상한가 15만 1,500원. 응? 언제요? 8월 31일 날. 검색기에서 이게 뭔데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입니다.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 마이크론 22,000원. 이날 당일날 상한가 27,600원. 그리고 지금 3만원 공방. 31,800원까지 올라왔었죠. 마찬가지예요. 루닛입니다. 187,400원. 아쉽게도 최근 들어서 루닛이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지금 23만원 공방인데 28만원 수준까지 올라왔죠. 28만원. 조금 전에 18만원에서. 이런 수익의 범위들을 다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상한가의 이 흐름들까지. 아시겠죠? 능동적이시고 능동적이신 흐름을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의 하나 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여다보시고 전략 잘 짜셔서 내일 이 시간에는 한바구음 지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야간 21시에 박상재TV에서의 생방송에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교육을 해드릴 때 와 나 한시 방송 봐서 초대박 났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요 21시 야간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